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대형 게이트가 터졌어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국정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입니다. 참나 진짜. 그 좀 전에 고양이 뉴스 이제 예, 영상을 뭐 대단해요. 좀 원피디 정말 놀라운 거를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적발을 해냈습니다. 이 고양이 뉴스의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일단 먼저 그걸 정리해드리면 첫째, 지금 김건희는 이원석과 마찬가지로 공직자 재산 신고의 맹점을 법꾸라지처럼 잘 이용해서 주가 조작용 통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우리들의 가슴 속에 너무나 비극으로 남아있는 오송 참사. 이 오송 참사가 벌어진 날이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날 윤석열은 해외 순방 중이었죠. 그런데 당장 그 참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희대의 명언, 내가 간다고 해서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거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어? 그런데 금모양을 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굳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민국의 돈을 퍼붓겠습니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삼부토건의 주가가 그 다음부터 치솟아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종호가 삼부 체크하고 이거 연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저도 이제 저것을 추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윤 PD가 취재한 내용이 있고 예. 유탐사에서 또 취재하는 내용이 유탐사도 있어요. 지금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걸 이제 다 조합을 해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봤더니 이거는 주가 조작을 했을 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그 임성근의 야 이종호의 이제 문자 하나 카톡 문자 하나가 이제 일파만파 예. 단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5월 15일이에요. 예, 5월 15일에 아 13일이죠. 네. 예, 그 문자를 보낸 건 14일입니다. 14일에 네.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 날 3부 체크 네. 해야 된다. 이게 15일이에요. 네. 다음 날이. 근데 14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5일은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장이 열리자마자 이제 3부를 사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맥락을 이해를 해 보면 뭐 자기들은 또 1부 2부 3부다 뭐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위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 3부라고 얘기할 만한 일정이 없어요. 예.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3부 토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교롭게도 15일 날 이제 3부 체크를 하고 나서 16일에 그 우크라이나의 영부인 젤렌스카가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영부인만 혼자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특이한 일인데 특사로 희한한 거는 대통령 특사로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특사로 방문을 했으면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김건희니까 만난 거죠. 예. 근데 김건희만 만나고 갔어요. 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걸 시작으로 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뭐 10조 원가량을 한국이 연리 0.15%인가요? 0.17%인가요? 하여튼 뭐 거저죠, 거저. 이 정도는 마이너스 금리로 봐야 돼요.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줘? 코로나 때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지금 국가의 그 병균과의 싸움을 갖다 위해서 그렇게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온 희생을 했던 자영업자들은 왜 그 정도 이유를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3부 체크 이후에 주가가 3부 토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김건희, 윤석열이 움직이면서 만듭니다. 그 5월 21일 그러니까 일주일 딱 지났어요. 예. 예, 김건희가 젤렌스카를 만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윤석열이 일본에서 G8 정상회담이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젤렌스키를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합니다. 만나서 네. 그러면서 이제 3부 토건이 5월 한 달 동안 전체 코스피 주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해요. 맞아요. 5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000원대였던 뭐 몇십 원 됐을 겁니다. 예. 이 주가가 뜬금없이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 견인을 하면서 5,000원대까지 예,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타가 그 오늘 그 고양이 뉴스에서 영상으로 나온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이에요. 예. 오송 지하 참사 때 이것도 참 대단한 것이 야 일정을 스케줄을 이렇게 잡았어요. 토요일 날 잡. 맞아요. 토요일 날 잡아가지고 주식을 못 빼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17일이 되니까 최고점을 찍고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작전인데 일부러 금요일 날 막
그 금요일 날 막 엄청나게 그 개미들이 따라 붙을 수 있는 중간 호재 정도를 쳐줍니다. 찌라시나 이런 걸 동원해서 중간 호재를 쳐줘요. 그러면 개미들이 어? 이거 이상한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르는데? 어 그래도 이거 뭔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쓸 사람이 한 50만 원 정도 집어넣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토요일 날 엄청난 호재가 땅 떨어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월요일 되기만 기다리는 거야. 월요일 되면. 자, 월요일 준비 시작! 사!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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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때리는데 그때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올라간다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최고가가 막 경신되니까. 그때 그냥 물량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 어? 내가 최고가가 돼가지고 못 살 줄 알았는데 물량이 있어! 막 사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폭락. 쫙 폭락해서 지금은 원점으로 회복이 됐어요. 1년 만에. 네. 삼부토건 주가가. 그래서 삼부토건이 망하니 많이 부도가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삼부토건의 해외 사업소는 철수. 네, 오히려 철수를 해버리고 해외 사업소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게 예컨대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그 연관된 해필 뭐 삼부토건이 연관된 있는 기업은 맞아요. 토건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정부 어떤 정책. 정부의 어떤 대외 정책과 연관이 된 거면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삼부토건 주가가. 근데 그때 한번 빵 하고 쫙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게 장기적 호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장기적 호재가 아닐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잖아. 우리 유튜버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투자를 못 한다니까 미국이 사실상 틀어주고 관리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미국이 틀어주고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쪽에 러시아가 따먹은 땅에서는 러시아가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게. 그리고 그럼 거기에 발 담그고 있는 나라들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 지금 뭐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나토도 사실상 이게 지금 미국과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젤렌스키는 그냥 얼굴마담인 거고. 그렇죠. 바지 사장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젤렌스키랑 합의를 해봐야 진행 이후에 전쟁 끝난 다음에 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는 이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뭐 이런 사업을 해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전쟁이 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재건 사업 하면서 뭐 심지어 뭐 천조 원의 어떤 재건 사업 규모가 천조 원이 될 것이다. 마치 이게 이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 석유 터진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천조 원이 터진데 네. 그러면 이게 쭉 어느 정도는 그 뒤에도 삼부토건 이건 관련 주식들이 유지가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쫙 빠져갖고 흐지부지 됐다? 네. 그러면 애초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뭘 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참 저는 이게 이 퍼즐을 맞추다가 제가 희한한 걸 잡아냈는데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왜 싸울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궁금해들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싸우는 이유를 제가 이걸 보다가 잡아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원희룡이 저는 뭐 김건희의 거의 논개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냥 한동훈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뛰어들겠다 이런 분위기죠.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같이 죽자. 네. 뭐 거의 같이 죽는 분위기예요. 그냥 예. 너도 터지고 얘도 터지고 이제 뭐 심지어 오늘... 장해찬도 그냥 막 나를 조사하라. 나 고소해 줘 이러고 감옥 가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 장해찬도. 그리고 원희룡도 그 수준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뭐 오늘 방송 벌써 하셨나요? 아니요. 난투국 벌어지고 예, 난장판이 됐잖아요. 예. 이런 정도의 갈등이 왜 생길까? 예. 사실은 뭐 별이 대표는 이제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배신할 수 없다. 예. 이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싸운다?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약속 대련을 하면 영화 찍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고 한 대 맞아요. 근데 피가 나. 그럼 그때부터 약속 대련이 아닌 거거든. 코피 그치? 터지면. 그렇지. 근데 지금 코피 터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의자가 날아다니는 거야, 막. 야, 이 정도면 약속이 아니라고 해.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싸움을 할 거야? 이렇게 봤더니 이제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7월 15일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기업인 간담회를 해요. 맞아요. 그리고 현대, 삼성, 심지어 뭐 네이버, 수출입은행 그리고 11개 대한민국 기업이 끌려갑니다. 폴란드. 맞아요. 뭐 아우슈비츠도 아니고 거기 끌려갔어.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죄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재밌는 건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이 브리핑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원희룡이 한 거예요. 전 원희룡이 그때 왜 가나 그랬어요. 그렇지. 그 양평 고속도로 사건 때문에 친 거 아니냐 해외로. 맞아. 뭐 우린 그렇게 생각했지. 당시에 그렇게 분석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희룡이 가가지고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고양이 뉴스 보도를 보면 깜짝 놀란 겁니다.
이원석 24,000원 계좌. 23,000원 계좌. 아, 즉 둘만 해먹은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네. 원희룡. 여기 이종호. 야, 이종호가 얼마나 센 놈인지 보세요. 공수처 검사들이 지금 변호인이었어. 실제로 그 변호인을 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 야, 이 서류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서. 담당 변호사가 송창진, 김주석, 신모, 이모, 박모. 근데 지금 실부 전반을 담당하는 담당 변호사라네. 지금 현재 공수처 4부 검사로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위합 의혹을 맡고 있는 신모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종호 따위가 아니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본 적도 없다며. 뭐 만난 적은 없겠죠. 전화를 했겠죠. 근데 검사 전관을 어떻게 5시기나 이렇게 씁니까? 변호사로? 이게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 해먹은 게 많은데 그 정도야 뭐. 여기에 또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이 단톡방에는 경호처 출신의 송모가 있었어. 근데 이 송모가 또 사실 임성근하고 아주 아삼육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송모가 그렇게 임성근을 만나서 난리를 쳤으면 송모하고 이종호도 엄청나게 친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구명 로비 라인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리, 그림 이제 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대 미스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왜 임성근을 윤석열이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기 대통령 직을 걸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확인된 건 단톡방에 이제 그 이종호가 주도를 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확인됐어. 근데 또 하나 희한한 거는 왜 이종호가 임성근을 보호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해병 선후배니까? 아닙니다. 그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VIP한테 막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럼요. 그다음 뭐 경호처 직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지금 로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확인이 됐는데 임성근은 도대체 이종호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그럼 이종호는 VIP? 뭐 지금 뭐 본인도 김건희라고 인정을 했어요. VIP는 예. VIP에게 이종호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종호의 부탁을 왜 김건희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가?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이 고양이 뉴스 보도로. 동아일보도 여기에 합류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 임성근이 경호처 출신 송모에게 예약 확정하면서 그날 사실 예약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송모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이종호한테는 얘기 안 했다고. 그래도 완전히 한 몸인 거야. 계속하시죠. 예. 그리고 여기 원희룡이 왜 한동훈을 죽이려고 저리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가.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건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면. 아니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자기 당 뭐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사람,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 뭐 쪼갈쪼갈 거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봤어요. 정치 이렇게 하는 거. 한동훈도 참 웃기는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원희룡도 그렇죠. 지금 이성을 정신줄을 놓은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우크라 게이트, 저는 우크라 게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우크라 게이트 맞아요. 우크라 게이트의 원희룡이 바람잡이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국정 장관을 할 때 네. 그럼 원희룡의 계좌도 저는 이거 까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원희룡 오등봉 사건만 해도 부동산으로 한번 해먹을 때 공범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권이 있는 곳에는 원희룡이 군침을 흘린다. 이거는 이전에 그 사람의 그 경력으로서 확인이 됐어요. 아 그리고 원희룡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 이권 공동체에 관여돼 있다라는 것이 뭐 양평 고속도로 건만 봐도 확인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 이번에 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아예 이제 친윤의 핵심 인사가 돼가지고 예. 김건희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다 우크라 게이트와 저는 연관이 돼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강하게 들고요. 또 재밌는 두 가지 팩트가 확인된 게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이 김경률 변호사를 금감원장을 시키려고 했다. 맞아요. 이거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의아했어. 아니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그 능력 없는 거를 네, 추천해봤자. 근데 그 추천했다는 게 왜 논란이 되지? 그런 거야. 그걸 막 폭로를 하고 또 한동훈은 아니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금감원장이 누굽니까? 이복현. 윤석열의 거의 신복. 뭐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복심이라 다름이 없는 이복현이 저는 어떻게 보면 한직이에요. 거기가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달고 비대위원장까지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복현은 지금 금감원에 감금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러지? 이복현이 뭐 미포였나?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도이치모터스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안들을 마치 그 성을 지키는 장군처럼 금고 지키는 금고지기처럼
막고 있으라고 그 엄명을 주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닌 거야. 키플레이어인 거예요 이복현이. 왜? 금감원에서 들여다보면 다 잡거든요 이거. 그렇지. 아니 우리가 봐도 그래프가 이상하잖아. 이걸 금감원이 모르겠어요? 이거를 장판교의 장비처럼 막고 있었던 게 이복현이다. 그런데 한동훈이 거기다 김경률을 꽂아넣으려고 그랬다. 모르고 꽂아넣으려고 그랬을 까 아니죠. 야 드라마 돌풍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네, 김건희의 약점을 한동훈이 지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팩트 하나 또 드러난 건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를 만났을 때 전화 인사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와요. 그때가 금감위원이야. 예, 금융위원. 금융위원. 금융위원회의 위원. 그 누가 전화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확인이 너무 쉬워요. 왜? 시간과 날짜가 특정되잖아. 그렇지. 최재형 목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까면 돼. 통신 기록만 확인하면 돼요. 이거. 그렇지. 누가 전화했는지 그 시간에. 저는 그 전화한 사람이 제가 500원 겁니다. 이종호일 가능성이 거의 99%다. 그렇네. 그렇네. 그러니까 금감원 금융이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려고 직권을 했다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고 또 하나가 최근에 드러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영일만 게이트. 그렇지. 지금 아브레유 박사가 아브레유가 튀었지. 예, 튀었어요. 브라질로 튀었대. 아 원래 브라질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제 자기 거는 자기가 한 일은 다 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브라질에 가가지고 이제 남이 그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건이 커지니까 야 내가 시추도 할 수 있겠는걸 이러고 한국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언론의 그 일종의 그 수사망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브레이브 박사가 브라질의 사무실에 있었던 경우하고 네. 미국의 사무실에 있었던 경우하고 신뢰도가 어디가 더 강합니까? 아, 그러니까 휴스턴이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 휴스턴, 뭔가 네. 휴스턴하면 또 석유, 텍사스 뭐 네.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뭔가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임시로 거기다가 그냥 약간 그 유령 회사 같은 거를 만들어 놨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요 작전이 끝나고 나니까 튄 거죠. 원래 브라질 사람이어서 돌아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휴스턴에다가 작전 거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놨던 거고 작전 끝났잖아요. 이제 아브레유가 할 건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네. 살던 집이고 지금도 전세를 준 거지 집의 소유주는 아브레유가 맞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업으로 한 건을 성사시키고 이전에 못 냈던 세금 같은 거 다 털어서 그거 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본업이라고 하는 브라질의 일을 하러 갔다.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완전히 완벽해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 영일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뭐겠느냐? 아브레오는 뭔 짓을 한 거냐? 그냥 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에 동원된 거 아니냐?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 바람잡이. 원희룡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레오하고. 그렇죠. 원희룡은 우크라이나 가서 바람잡고, 아브레오는 영일만 가서 바람잡고. 이게 저는 여러 개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크게 된 사건이 이제 그 최혜병 특검 과정에서 최혜병 사건 과정에서 지금 이게 우연히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상부 체크라는 게 발견이 돼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를 그 우리 고양이 뉴스 원 PD가 발견을 해내가지고. 그렇죠. 저도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게 점점 깊이 파들어가 보니까 이거 야 김건희도 여기다 뭐 투자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48억 정도가 재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어떤 경로로 증액이 된 것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거 뭐 계좌 추적해보고 확인해보면 다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죠. 최근까지도 주식 투자 거래를 했는지 이거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알 거예요. 이거 이복현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이 한동훈은 저는 이걸 알았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대권 후보가 되고 나니까 아 이거 김건희를 안고 가다가는 자기도 죽겠다. 그래서 김건희를 이제 뭐 사과를 시키건 이제 사과를 넘어서 사실은 뭐 특검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근데 최혜병 특검이요. 이게 참 묘해진 거예요. 애초에는 최혜병의 사망을 둘러싼 이 수사 무마 의혹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묘하게 지금 어마어마한 게이트로 지금 연결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한동훈이 전 알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한동훈이 한 얘기가 오늘도 그게 논란이 됐는데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 날 이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최혜병 특검을
받자. 받자. 그러고 나니까 김건희가 발작 그래요. 그 7월 4일 날 그날이 또 공교롭게 그 공익 제보자가 그렇죠. 예, 그 이종호 녹취록 공익 제보자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에요. 맞아요. 이종호 변호사한테 조사를 받습니다. 가가지고 그날 김건희가 문자를 깠어요. 그렇죠. 같은 날.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문제는 저는 그래서 최혜병 특검 국면이 좀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한동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진상을. 최혜병 특검을 하다 보면 임성근 이종호의 통신기록을 깔 수밖에 없고 까면 반드시 김건희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 우크라 게이트로 연결되는 예. 하나의 징검다리가 돼 있고 예. 누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지금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멋진 해병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계도 이걸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 게이트들을 갖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성근이 해병대 일사당이고 사단장이고 거기랑 주로 소통을 했던 사람은 송모 씨, 대통령 경호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 A, 저 사람이 예, 공익제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가 C씨와 경찰 B씨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경찰 B씨, 이 경찰 B씨도 문제가 돼요. 그 경찰 B씨를 또 구해주는 게 이종호예요. 이종호 녹음 파일에 나온 경무관 수사 외압 의혹 징계를 피해갔다. 이걸 또 손석희의 아들이 보도를 합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모종의 엄청난 지들끼리의 작전, 그러니까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끼리의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세요. 경찰청장이 격노했어요. 이 경무관을 보고 국가 기강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종호가 땡땡땡 서울 치안감 별 두 개 다는데 아마도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다.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징계를 무마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힘을 쓸 수 있는 자가 이종호였다. 이종호의 힘은 어디서 나왔다? 우리 최한욱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주가 조작의 그 베이스 캠프였기 때문에 이 힘이 나왔다. 그럼 누구를 위한 주가 조작의 베이스 캠프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럿이 다 헤쳐먹었을 텐데 네.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은 핵심 이른바 주포에 해당하는 게 지금 예 이 영부인과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네. 그 재밌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이 딱 두 번 경로를 하는데 이 주가 조작과 제가 볼 때 연관이 있는 맞아요. 한 번은 이제 임성근 사단당 문제 때문에 경로를 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문자 메시지 때문에 경로를 합니다. 그 한동훈이 말을 안 듣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니까. 자, 이거 밝혀지면 이제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혜병 특검이 아니라 이제는 이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거기에 대통령도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예. 대통령이 몰랐다라면 그런 진짜 그 15일 날 그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너무 바뀝니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상종과 치는 게. 그러니까 여태껏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상종과 돼가지고 이건 안 하면은 내가 마누라한테 죽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후라이팬으로 쳐맞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최한욱 평론가가 아주 재미나게 이 우크라 게이트를 잘 요약해 주셔가지고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